민공이의 뿌리쳤는. 중국어. 자, 오늘도 또 이렇게 새롭게 글자를 하면서 시작해 봅니다. 네. 오늘 55회. 네. 다음이면 또 중간 정리 바로 가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꽁이가 제가 실수한 거잘 보완해서 네. 중간 정리 잘 해주시고요. 자, 네. 그러면 글자 배우러 출발합니다. 냉이야, 힘차게. 오늘 배울 글자는 향기, 향자입니다. 이 네. 향기, 향자는 향기나 향기롭다, 감미롭다 뜻을 가진 글자죠. 이것도 네.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거는 벼화자와 네. 가로왈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로왈자는 그 입을 옛날에 혀를 이렇게 내미는 이 모습 이런 거잖아요. 밥 먹을 때 얼마나 맛있어요. 막 밥이 달잖아요. 그럼요. 예, 단맛이 아주 그래서 밥을 쫙이지세요. 짓는 향기나 밥을 먹을 때이또 입이 또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밥맛이 감미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향기 향자. 아, 또 이게 침이 넘어가네. 그래서 이 향기 향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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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 네, 이 샹에 해당되는 네, 글자를 배우러 갑니다. 참기름, 샹요, 샹요. 네, 여기서 요는 기름이란 말입니다. 네. 뭐 식용유가 될 수도 있고 석유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기름 쪽을 말하는데 앞에다가 샹자, 향기롭다는 향자 붙이면은 참기름, 네. 참기름 맛이 아주 고소하지요. 아, 네, 기가 그래서 막히다. 샹요라고 합니다. 향이 좋은 기름이라 해서 샹요. 네. 샹요, 샹요. 샹요, 샹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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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은 진짜 향기롭다. 샹요한 샹. 샹요. 허이 샹. 네, 샹요 참기름 한 매우 샹 향기롭다. 냄새가 좋다. 구수하다. 그런 뜻입니다. 샹요한 샹. 샹요 헌샹 샹요 很香，샹요 헌샹 샹요 很香。샹요 헌샹 예, 에, 그럼 꽁이 내 네, 중국어 테스트 네, 갑자기 질문 들어갑니다. 네. 들기름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들기름은 왜 머뭇거립니까? 내가 갑자기 질문하는 거면 들기름 뭐라 그럽니까? 참기름은 참깨로 하는 거고 들기름은 들깨로 하는 건데 들기름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그렇게 모르니까 이거 마요인지 뭔지. 야, 그런데 알아봐야 돼요, 정확히. 모릅니까? 잘내 이럴 줄 모르겠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럼 다음, 저기, 중간 정리 말고, 할때 그거 확실히 알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질문 들어갑니다. 예? 갑자기 들기름을 뭘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중국어를 가르친다고 난립니까? 모를 수도 있지요. 들기름을 거의 안 쓰니까. 아, 중국 사람들 들기름 안 먹습니까? 이거 참기름도 잘안 써요. 아, 그때 핑계를 그렇게 대는 겁니까? 참기름은 한국에서 많이 쓰지. 그래서 조선족들도 같이 먹다 보니까 참기름은 알지요. 근데 들기름은 잘 그럼 공부해서 알려주십시오. 공부해서 이야, 이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의 일단 수준이 이 정도라니 내가 진짜. 주방 요리에 들기름이 잘안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꼭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내가 꽁이 실력을 딱 체크해 봤습니다. 아, 불습격이네, 이거. 갑자기 습격이야. 자, 다음 단어 배우러 갑니다. 갑니다. 향기, 향취, 샹치, 향취, 샹치, 향취. 샹치. 네. 이 꽃의 향기는 진짜 진하다. 这个花的香气太浓了。这个花的 꽃의 향기 太 매우 농 진하다. 네. 네, 太 농了. 보통 이렇게 太 농了 하면은 이 진한 향기를 조금 싫어한다는 쪽에 의미가 있습니다. 这个花的香气太浓了。네, 보통 이거 太자가 很 非常이랑 같은 뜻이지만은 很하고 非常이랑 다른 거는 很하고 非常 보통 긍정적으로 의미가 많이 사용되고 太는 약간 부정적으로. 네, 이게 그것 쪽더 에,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습니다. 太 농하면은 이게 너무 진해서 싫다는 의미가 반면적으로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꽁이의 중국어도 한번 테스트해 봤고, 잊지 말고, 다음에, 중간 정리 말고, 네, 다음에 때꼭꼭 들기름이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공부 좀 아유, 하세요. 맹이한테 습격당했습니다.
했습니다. 꽁이가. 네. 그냥 나가기 잊기. 없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